그 안드로이드에 나온 그 키보드, 한글 키보드 써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, 구글에서 주는 그 안드로이드 자체 키보드. 저는 넥서스 5를 쓰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넥서스 5 버전이 뭐예요? ICS인가? HIJ. 젤리빈도 나왔죠. 젤리빈인가 보다. K는 키캣인가? 키캣일 수 있겠구나. 제가 버전을 몰라서. 키캣 때문에 뭐 나왔어요? HIJ가. 롤리팝? 아, 롤리팝 아니지. 그러면 키캣. 키캣 쓰고 있는데, 키캣 맞죠? 넥서스 5에 들어간 게. 뭐, 키캣 아니면 젤리빈일 텐데, 거기에 일단 나왔던 키보드 중에 그 한글 키보드가 구글에서 준 키보드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키보드에 보면은, 뭐라 그럴까? 그 쌍시옷 이런 거할 때, 그두 가지 모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한글이 전체 자판이 있는 모드가 있고, 그러면 이제 쉬프트도 다 있고 그런 것 같고, 그게 아니라 축약된 자판이 있어 갖고 뭐 쌍시옷 이런 게 없고, 그 대신 이제 그 시옷을 두번 더블 탭을 딱 누르면 그거 자체로 이제 쌍시옷이 들어가지는, 그래서 이제 더블 탭이 가능해지는 그런 키보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거를 요즘 쓰고 있는데, 쓰면서 아, 참 편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예전에 막 이렇게 막 쌍시옷 같은 거 집어넣으려면 쉬프트키 누르고 말고 되게 귀찮아했거든요. 그래서 아, 굉장히 뛰어난 방법이다. 그리고 아, 이렇게 편한 걸왜 아무도 안 했을까? 일단 키보드 자체는 일반 키보드 자판하고 되게 비슷하고, 제가 일반 키보드 자판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약간 필요 없는 거 빼놓고 대신 더블 탭으로 바꾼. 그래서 아, 진짜 뛰어난 거다. 예전에 그 무슨 오락실에서 오락할 때 이렇게 스틱 잡고 왼쪽으로 더블 탭하면 뒤로 확 더블 탭 탁탁 하고 움직이면 뒤로 확 움직이고 앞으로 확 움직이고 이랬던 것처럼 그런 신선한 충격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몇번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, 안 했을 수도 있는데, 제가 키보드 칠때 굉장히 쉬프트키 누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그막 키보드 치고 코딩하다가 대문자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쉬프트키를 딱 누르는 순간 뭔가 느려져요. 그리고 또 하나 얘기로,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코딩 스탠다드, 뭐 C 예전 스탠다드 보면은 프라이빗 멤버를 집어넣을 때는 언더스코어 넣고 소문자로 넣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, 그것보단 제가 M을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은 M을 앞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. M하고 멤버 배리어블 이름 집어넣는 거. 그걸 좋아하는 이유도 쉬프트를 누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. 근데 뭐 사실 대문자 누를 때 쉬프트를 누르긴 하는데, 대문자에 쉬프트 누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게 조금 더 쉽죠. 왜냐면 보통 쉬프트 누르면 대문자를 누를 때는 손이 여기 있으니까. 근데 이제 마이너스에서 쉬프트를 누르면 위로 가야 되니까 좀 느려지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느리고. 그래서 뭐든 간에 저는 이 키보드 칠때 손가락에 좀 무리가 없고 이렇게 멀리 가지 않는 걸 좋아해요. 그게 아무래도 모르겠어요. 그러신 분이 있는, 뭐 사람 따라 성향은 다른데, 저는 어느 순간 뭐를 하겠다고 생각이 딱 들고 막 이렇게 코딩이 막 이렇게 막 나오는 순간 솔직히 손이 못 따라가거든요, 머리의 속도를. 제가 타자가 굉장히 빠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. 저보다 빠른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한동안. 뭐 요즘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막 타자가 진짜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게 못 쫓아가요, 머리를. 그래서 그 순간에 쉬프트 누르고 막 이런 거 하기 시작하면은 짜증이 나는 거죠. 아, 왜 이렇게 느려질까? 빨리빨리 타이핑 치고 싶은데. 차라리 그 경우에는 그막 사람을 두명 채용해갖고 이렇게 제 머리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막 타이핑을 할수 있게 두 명이.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,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그랬던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. 손 다쳐갖고 프로그램 못할 때 뒤에서 갖고 프로그램 두명 놔두고 이렇게 타이핑하기 시켰다는. 뭐든 간에.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PC 타이핑에는 더블 탭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사실은 더블 탭이, 뭐 키보드가 뭐좀 후진 키보드면 더블 탭이 잘안 먹히나? 근데 예를 들어 대문자 치고 싶으면 나 더블 탭 딱딱 치는 게 차라리 쉬프트 누르고 치는 것보다 빠르지 않나. 그리고 쉬프트 누를 때 단점은 쉬프트를 누르고 이 키는 제대로 놓는데, 그 다음에 다른 키를 누르려고 빨리 가잖아요. 그 순간 쉬프트를 빨리 안 놓으면 그 다음 키까지 대문자로 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혹시 PC 쪽에도 이런 더블 탭 쉬프트, 더블 탭 대문자 이런 방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?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. 뭐 영어도 똑같고 한글도 똑같고. 그러면은 생각보다 오히려 더 키보드 치는 게 빨라지지 않을까? 이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망상인데,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효율적인 프로그램에 얘기해서 막 이렇게 뭐죠? 페달 두고 밟으면서 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도 없는 것도 같은데. 근데 제가 몰라요. 정확히 지금 키보드 드라이버를 뭐 어떻게 짜갖고 그걸 어떻게 할 수인지 모르기 때문에. 뭐 사실 해갖고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해 볼 수는 있겠죠. 그냥 윈도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갖고 그냥 제가 타이핑 치면 그냥 화면에 보이게 해서 이게 정말 괜찮은 방법인지. 근데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버리면은, 뭐 그거를 말 그대로 드라이버 수준에서 설치해갖고 하는 건좀더 복잡한 거겠지만,
그냥 소프트웨어에서 그냥 하나 테스트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까? 그래서 괜찮은 방법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. 혹시라도 뭐 그런 드라이버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설치해봤고 그냥 해보게. 그래서 오늘도 그냥 망상이 든 김에 망상을 한 것뿐입니다. 목표였습니다.